2.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 예레미야가 본국에서 사역하는 동안 에스겔은 바벨론에 제2차 포로로 끌려가 임박해 있는 심판, 곧 유다의 멸망을 전하고 또 극한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가져야 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에스겔이 소명받을 때 나이가 약 30세였으므로 그는 약 주전 623년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소명받을 때 약 15세 정도의 소년이었으므로 대략 주전 642년생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에스겔 선지자보다 약 20세 정도 많은 동시대의 사역자였습니다. 그 시대는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일어서느냐, 이대로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느냐 하는 사상 초유의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전하는 상징적인 행동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셨는데 그 마지막 최선의 방법이 바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예언이었습니다. 말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라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택한 백성을 향한 무한한 긍휼과 끝없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이 사람들의 보기에 상식을 벗어난 행동, 비현실적인 행동, 이해할 수 없는 특이하고 어려운 행동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에스겔의 상징적인 행동 예언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에스겔은 소명받은 지 7일 만에 벙어리가 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4월 12일입니다. 이 사건 후 7년이 지나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야 에스겔은 입을 열어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 말씀을 주실 때만 말하고 그 외에는 두문불출하고 결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벙어리가 되게 하여 공적으로 예언하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이제 유다 백성에게 남은 것은 용서와 긍휼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뿐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비참한 망국의 소식이 전해진 그때 비로소 에스겔의 입을 열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둘째,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낮에 포로 행색을 하고 이사하듯 행구를 밖으로 내고 저물 때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구를 어깨에 메고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않고 포로가 되어가는 행동으로서 예언하였습니다. 이 모든 행동 예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목전에서 행하였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한 사람이라도 깨우치기 위해 열정적으로 몸부림쳤던 에스겔 선지자의 행동 예언들은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끝까지 붙드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줍니다. 이 행동 예언은 장차 바벨론의 침공으로 왕과 신하들이 성벽을 뚫고 도망가는 크나큰 슬픔과 참혹상을 보여주는 예언으로 주전 586년
바벨론 제3차 침공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셋째, 에스겔 선지자는 떨면서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는 이상한 행동으로 예언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차 많은 백성이 굶어 죽게 될 비참한 상황을 예언한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는 동안 예루살렘 거민은 극심한 기근에 시달렸으며 이게 마지막 음식이 아닌가, 누가 와서 이 음식을 빼앗지 않을까, 내가 먹다가 잡혀가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근심하고 두려워 떨면서 먹어야 했습니다. 성 안의 형편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고 비참했습니다. 포위가 오래 지속되자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성 안에는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는 일까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넷째,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사로잡힌 지 제9년 10월 10일에 끓는 가마의 비유를 통해 뜨거운 불 같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녹슨 가마 같은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에 이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아내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에스겔의 아내가 갑자기 죽었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감정을 억제하여 울거나 슬퍼하지 않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부위한 식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본 백성은 에스겔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그에게 그 행동이 유다 백성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때에 백성이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죄악 중에 쇠패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족속은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 도다 라고 그의 예언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더디지 않았고 에스겔의 예언을 들은 백성의 생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허탄한 묵시, 아첨하는 복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 끝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주전 593년부터 주전 586년까지 나라가 소멸될 위태로운 시기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서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다가 얻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잠재울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에 불법과 강포가 가득하고 백성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였습니다. 심지어 가장 거룩해야 할 여호와의 전 안뜰에서는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며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 살육하는 기계를 잡은 여섯 사람을 호출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예루살렘 성읍을 순행하여 성 안에서 자행되는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가 있거든 그 이마에 표를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마의 표는 예루살렘 심판할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 중에서도 살 길이 있음을 알려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셋째, 고통하는 자기 백성과 여전히 함께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약 1500km 떨어진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이상을 보았습니다. 이 상황을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또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 선지자 위에 있었습니다. 하늘의 개패권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에 달렸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서 만국의 서름과 무단 정치 횡포로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던 그때 하늘이 열렸다는 사실, 그리고 평상시와는 다른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에스겔 선지자의 머리 위에 머물렀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 속에서 큰 빗줄기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듯한 환희의 소식이었습니다.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아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혔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 계획을 잠시도 멈추지 않고 힘차게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또 한 가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여호와께서 포로민들 가운데 함께 하시어 거기서 여전히 활동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소망의 복음입니다. 에스겔 1장 3절에 개역 성경에는 빠져 있으나 히브리 원어에는 샴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샴은 거기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이 포로되어 고난당하는 곳, 그 절망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포로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가장 역동적으로 드러난 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 내 생물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내 생물의 바퀴둘레에 가득한 눈은 포로 생활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다 감찰하시는 전지하신 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언약 백성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끝없이 지켜보시며 또한 그들의 아픔을 다 아시고 그 아픔에 동참하고 계신다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넷째, 유다 백성이 곧 회복되어 옛 영광을 재현한다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은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움직인다는 철두철미한 신앙으로 국가가 패망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복의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에스겔 선지자는 마른 뼈가 소생하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생기의 역사로 언약 백성이 반드시 회복될 것을 강력히 증거한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입니다. 이는 바벨론의 압제와 죽음의 사슬에서 구원하시겠다는 회복의 확증이요.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주시겠다는 소망의 약속이었습니다. 할렐루야. 3. 다니엘 선지자의 메시지. 다니엘 선지자는 주전 605년 제1차 바벨론 유수 때 끌려가서 왕궁에 모실만한 소년으로 발탁되어 교육을 받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통치 제2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바벨론 천지에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의 꿈과 그 해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일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청구대로 그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등용되어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되었으며 다니엘은 왕궁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느부갓네살 왕은 두라 평지에 큰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 세웠는데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었습니다. 이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만들었고 그가 남유다를 완전 정복한 주전 586년 제3차 바벨론 유수 직후에 세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의 낙성 예식에 바벨론의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이 참석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금 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는 왕의 명령이 반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끝까지 그 금 신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그들을 불러다가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라고 회유하였습니다. 이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당당히 맞서면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라고 대답했고 결국 그들은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당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왕의 엄한 명령으로 평일보다 7배나 뜨거워진 풀무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붙들었던 사람들을 태워 죽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세 사람이 결박된 채 풀무에 떨어졌는데 놀랍게도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가운데 다니고 있었고 그들은 전혀 상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외에 한 사람의 모양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아구 가까이 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라고 하자 그들이 마침내 불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에 그 몸이 상하지 않았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않았으며 고잇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조차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설마니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으리라고 명령하였으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였습니다. 제3차 바벨론 유수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완전히 망한 직후에 일어난 풀무불 사건은 남유다의 멸망이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남유다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이 비록 바벨론 유수라는 풀무불 같은 고난 속에 던져졌지만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마침내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남유다가 멸망한 과정과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한 대가로 멸망을 받았으나 그것이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멸망이라는 극단적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각성하고 회개하도록 촉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연단과 고통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처절한 아픔과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비통함을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울었도다는 히브리어 바카로 이것은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통곡하다 애통해하다 눈물을 흘리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비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채워지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이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었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